네, 살려냈습니다. 정상규. 자, 재차 패스. 이동희. 다시 벌려줍니다. 자,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. 자, 이창훈. 오, 머리에 맞춰냈고. 찍었습니다. 야, 이거는 큰데요. 네,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가 나왔습니다. 자, 다시 보시죠. 일단 이 얼리 크로스 과정에서 수비가 깔끔하게 처리를 못했어요. 아, 네, 방금 장면은 뒤쪽에서 이제 세도에 들어오는 공격수를 밀었다는 푸싱 파울을 선언한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창훈. 슛!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. 먼저 앞서 나가는 시흥시민 축구단 스코일대요. 네, 이창훈 선수 과감하게 골문 중앙으로 찍어차는 그런 과감한 득점을 보여줬습니다. 자, 네, 김도윤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잘 찼어요. 네, 골문 정중앙으로. 최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이제 벤제마 선수가 저렇게 득점을 했는데 파넨카 킥도 생각이 나고요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킥 궤적은 약간 2002년 홍명보 전 선수의 그런 궤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. 네. 자, 이 경기의 마무리는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. 네, 이번에도 크로스 올라오는 넘어졌습니다. 가슴으로 떨궈 넣고. 자, 이 공은 마테우스 지켜냈고 왼쪽 파스입니다. 아, 잘 열어줬죠. 리턴 자! 골! 수 없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네. 최우재. 네, 뒤로 지금 공이 약간 바운드가 되면서 흐른 공을 최우재 선수 집중력 끝까지 살려가지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. 야, 90분 내내 잘 막았던 시흥인데요. 다시 보시죠. 잘 띄워줬고요. 야, 엉킨 상황에서 일단 왼쪽에 류승범이 비어 있었습니다. 네, 지금 완전히 열린 공간 크로스를 뒤쪽 다 흘렀거든요. 야, 여기서 집중해주네요. 네, 최우재 선수 지금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 많이 가져가더니 그렇죠. 네, 골까지 기록합니다.